11대 강원도의회가 오늘부터 17일 동안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이번에 심의되는 조례는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 강원도 스마트 관광산업 진흥 조례 등입니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논의한 뒤 민주당에 통보할 예정입니다.